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반짝반짝 혜니쌤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교구를 소개해 줄 거예요. 짠! 어? 박스에 어떤 그림이 보이나요? 오, 알록달록 색깔 바구니가 보여요. 색깔 바구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같이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바구니를 모두 꺼내어 놓았어요. 어? 그런데 어떤 색깔들이 보이나요? 먼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연보라색, 하늘색, 연두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구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오, 선생님이 배가 고픈 것 같은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바구니를 한번 같이 열어볼까요? 짠! 먼저 첫 번째 빨간 색깔 바구니를 열어볼게요. 짜자잔! 어? 빨간색 베리라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주황색 바구니를 열어볼까요? 어? 그런데 주황색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원한 얼음과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노란색 바구니를 열어볼까요? 노란색 바구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생쥐 친구가 좋아하는 치즈가 들어있어요. 다음은 초록색깔 바구니를 열어볼게요. 응? 이거는 아보가도라는 채소예요. 그런데 파란 색깔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블루베리 친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보라 색깔도 열어볼게요. 보라색에는 맛있는 포도가 들어있고요. 분홍색 바구니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시원한 수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보라색보다는 조금 연한 연보라 색깔에는 어떤 음식이 들어있을까요? 짜잔! 이렇게 도넛츠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하늘 색깔 바구니도 열어볼게요. 하늘색 바구니에는 이렇게 컵이 들어있어요. 컵 속에는 주스가 들어있을까요? 마지막! 이번에는 연두색 바구니를 열어볼게요. 연두색 바구니에는 이렇게 사과가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모였으니 우리 다 같이 봄소풍을 떠나볼까요? 바구니로 숫자 기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1 바구니 뒤에는 2, 2 바구니 뒤에는 3, 3 바구니 뒤에는 4, 4 바구니 뒤에는 5, 5 바구니 뒤에는 6, 6 바구니 뒤에는 7, 7 바구니 뒤에는 8, 8 바구니 뒤에는 9, 9 바구니 뒤에는 10. 오, 짜잔! 이렇게 바구니 기차가 길어졌어요. 어? 바구니들은 모두 몇 개일까요? 같이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모두 10개의 기차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랑 바구니 기차를 들고 봄소풍을 떠나볼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봄소풍을 떠나보도록 해요. 그럼 안녕!